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ähm, sehr bedrückend und sehr äh,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다시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죠. 사도행전은 신약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보면 모세에 관해 얘기하는데,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주전 1500년의 교회가 있었다고요. 그렇지 않죠? 여기에 무슨 단어가 쓰였을까요? 에클레시아이죠.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회중이 혼란에 빠져. 여기에는 에클레시아가 쓰였는데 교회로 번역하지 않았죠 교회가 혼란에 빠진 채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것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원래 의미인 회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39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모임에서 결정할지니라 여기에 무슨 헬라어가 쓰였을까요? 에클레시아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교회를 넣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를 숭배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요 여러분은 미디어가 편향됐음을 아시나요? 번역가들도 그랬습니다. 70인역이 언제 쓰였죠?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약 200년 전에 쓰였죠. 역본에서 에클레시아는 98번 나옵니다. 교회는 한 번도 나오지 않죠.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의미하나요? 모임, 회중이죠. 당시에 성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네, 저는 성도의 모임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는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이용해 우리를 조종하려 합니다. 영역본 번역가들도 편향됐었죠. 지금처럼 편향성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문으로 돌아가야죠. 자, 또 다른 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인데 대체신학이 미친 영향을 보여주죠. 여러분은 족보를 좋아하시나요? 족보를 집중해서 보시나요? 저는 족보를 전부 외웠습니다. 족보를 정말 좋아하죠. 크리스천이 족보를 볼 때는 단어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일을 낳고 마할랄일이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더라. 여기서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네, 한 분은 아시네요. 여기서 영역본의 문제는 번역하지 않고 음역한다는 겁니다. 번역과 음역의 차이가 뭘까요? 음역은 발음만 따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이고 번역은 이름의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을 뜻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셋이 아벨의 자리를 대신한 걸 기억하시죠? 창세기를 보면 셋이 아벨의 자리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셋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지정된 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정된 자라고 합니다. 이게 셋의 이름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번역되지 않아 각 이름의 의미를 전부 알수 없습니다. 셋은 연약하다, 부서지기 쉽다. 필멸을 뜻하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장막과 달리 고정된 보금자리를 뜻하는 게나를 낳았죠. 곧 영어로는 아담, 셋, 에노스, 개난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인류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필멸자로 지정됐으며 고정된 보금자리에 산다는 거죠. 갑자기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난은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마할렐레를 낳고 마할렐레는 내려오다를 뜻하는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죠. 한우카를 아시나요? 에녹은 한우카에서 유래됐는데, 훈련하다, 가르치다, 선생을 뜻하죠. 그리고 무두셀라가 나오는데, 셀라는 쏘다, 보내다를 뜻하고, 무두는 죽음을 뜻합니다. 곧 무두셀라의 뜻은 죽음으로 보내지다이죠. 무드셀라는 홍수가 나기 일주 전에 죽었습니다. 라멕은 구타당하다, 고문당하다를 뜻하죠. 노아는 안식과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이 열세대를 히브리어로 보면, 사람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필멸자로 지정되어 고정된 보금자리에 사는데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 내려와 우리를 가르치시고 구타와 고문을 당하시고 죽음으로 보내죠. 우리에게 안식과 고요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영어로는 알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알수 있습니다. 저는 족보를 참 좋아하는데 놀라운 점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체신학 때문에 알수 없게 됐습니다. 유월절도 대체신학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 e 가 돌아가시기 한달 전에 부활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대체신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죠. 출애 l 기 12, 장15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 누구든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f 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상당히 엄중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 유대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절기 며칠 전부터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며 무교절을 준비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디카타 하며 곧 누룩을 제거를 하죠. 이 사진을 보면 아버지와 어린 딸이 있고. 초 나무 숟가락 깃털 아마천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누룩이 있는데, 어머니는 일부러 누룩을 숨기고, 아버지는 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은 깃털 나무 숟가락 아마천을 가지고 누룩을 찾죠. 아이들이 누룩을 찾으면, 아버지는 누룩을 제거하자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6월절에 관해 가르치라는 말씀을 적용한 거죠. 아이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요. 아이가 누룩을 향해 손을 뻗으면 아버지는 만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치우겠다며 작은 누룩 부스러기를 깃털로 쓸어 나무 숟가락에 담고 아마천으로 감싼 다음 밖으로 가져가죠. 자. 이 일에 필요한 도구들을 보면, 초는 토라의 빛을 상징하고, 깃털은 날개 달린 성령을 상징하고, 누룩은 우리 죄를 상징하고, 나무 숟가락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아마추어는 시신을 감싸 진영 밖으로 옮겨 묻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유대인이 드리는 공동 번제가 있는데, 비유로 함메츠고 누룩 태우기이죠. 동네 사람들이 한 곳에 누룩을 모읍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누룩을 전부 한 곳에 가져와 모은 뒤태우죠. 6월절 전에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유대 전통을 모르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죠. 다만 유대인은 전통을 알아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모릅니다. 그러니 크리스천도, 유대인도 눈을 하나만 뜬 상태이죠. 이 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그림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p e n and the Jews have one eye open and 을 쫓아내신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은 무슨 달에 일어났을까요? 무슨 달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셨을까요? 채찍을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을 몰아내셨죠 그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누룩을 없애신 거죠. 이제 평생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집에서 누룩을 없애신 거였죠. 주전 1500년 전부터 모든 유대인이 지켜온 전통대로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바탕으로 봄맞이 대청소라는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때는 유월절이었죠. 이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평생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서 누룩을 치우셨죠. 자, 또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언제 유월절 양을 골랐을까요? 니산월 10일이죠.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인데 양은 10일에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무엇을 하나요? 양을 검사하죠. 니산월 10일에 양을 집으로 데려오고 4일간 검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따라서요. Okay. Well,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예수가 올리브 산에서 잡히신 뒤입니다. 이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참으로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그들이 아무도 찾지 못하였더라. 끝으로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일단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거짓 증인을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고 이후 헤롯과 빌라도에게 보냈죠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며 1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헤롯에게 보내었으나 그 역시 전혀 찾지 못하였도다 보라 그는 죽을 일을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말하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이렇게 예수하는 양을 검사하는 기간에 흠 없는 양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이 일은 양을 검사하는 기간과 같은 시기에 일어났죠. 또 흥미로운 점은 양이 며칠이나 잡혀 있나요? 주님께 하루는 천 년과 같으니, 사일 곧 사천 년이죠. 메시아가 오신 해입니다. 이렇게 온갖 연결고리들이 있죠. 자, 이제 겟세만의 동산 사진을 보면, 2000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예수와 시대에는 대부분 작은 올리브 나무들이었을 테죠. 겟세만의 동산에 가보신 적 있나요?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은 다들 아실 텐데, 마지막 만찬 이후이죠. 그들이 찬송 하나를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가니라.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때 부른 찬송의 가사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대체 신학을 지우면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주님은 다윗 왕에게 장성목을 짓게 하셨죠. 예수와의 장례를 위해 천년 전에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시편은 유대인의 찬양집이었죠. 유대인은 6월 절마다 할례 곧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불렀습니다. 그러니 만찬 때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은 시편 118편이었죠. 그게 마지막 찬양이니까요. 마지막 만찬 때 부른 이 찬양은 다윗 이후로 약 3000년간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118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찬양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와는 배신당하고 거절당하셨죠. 올리브산에 가기 전 그들이 부른 마지막 찬양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18편 22절부터 24절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가 배신당하실 때이 가사로 노래한 거죠. 하루에 세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따르면 다음날 아침 9시 곧제 3시에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침 9시는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제사장이 유월절 양을 끌고 오죠. 오후 3시에 도착하기 전에 양을 제단에 묶고 고정합니다. 예수와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전 9시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 200만 명이 모여 찬양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예수와께 어떤 노래소리가 들렸을까요?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대 재단뿔들에 맺지어다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 유대인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유월절 양을 재단에 묶으면서 이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정오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모든 빛이 사라지고, 세 시간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예수와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있으시며,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셨죠. 무엇을 불렀을까요? 10편 118편에서 주의 오른손이 높여지셨고, 주의 오른손이 용맹스럽게 행하시는 도다. 예수와가 매달려 계시는 동안 이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예수와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오후 3 시에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어떤 노랫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분의 금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분의 금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이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그분의 금휼은 영원하도다 할지어다. 주전 1천년 전에 다윗상에게 이 찬송을 만들게 하셨죠. 대체 신학이 있으면 이러한 점들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림 하나를 보여 드리자면, 이 고대 그림은 캐리아라고 하 는데, 아들 11명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자 야곱이 옷을 찢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무엇을 하나요? 캐리아는 옷을 거칠게 찢는 행위죠. 야곱은 옷을 찢으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상심을 드러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도 마찬가지이죠. 아들의 죽음으로 아버지가 옷을 찢으신 겁니다. 이게 휘장이 찢긴 이유이죠. 자, 또 다른 점을 보면. 요세푸스에 따르면 6월절에 양 25만 마리를 잡았고 예루살렘에는 250만 명이 있었습니다. 10명당 양한 마리라고 하면 25만 마리가 나오죠. 양한 마리당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25만 마리에서 한 마리당 1리터만 잡아도 25만 리터이죠. 오크통 약 1,250개 분량입니다. 성전에서 양을 죽일 때그 피는 다 어디로 갈까요? 피바다가 될 텐데요. 재단 바닥에는 4개의 구멍이 있는데 피가 응고되지 않고 따뜻하게 흐르는 상태일 때 배수구에 부어서 성전 아래에 있는 거대한 수저로 흘려보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세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올리브산 옆에 다들 잘 아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그리고 흰놈 골짜기는 피의 골짜기입니다. 흰놈 골짜기로 모든 피가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 가장자리의 내리막길로 이어지는 분문이 있는데, 분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오물이 이 성문을 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가 강물처럼 피의 골짜기로 흘러가죠. 오케이? 중간에는 티로폰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흙으로 덮여 사라졌죠. 무슬림 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예수와는 외딴 곳이 아니라 올리브산에서 돌아가셨죠. 즉,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신 겁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보시고 옷을 찢으신 거죠. 성전 아래에서 여러 수조가 발견됐는데, 몇몇 수조의 용량은 약37,000 리터였습니다. 변기 물이 내려가듯 피가 수조로 내려갔고 수조를 열면 피와 물이 강물처럼 피의 골짜기로 흘러갔죠. 즉 예수와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을 때. 아버지의 오른편에서도 피와 물이 거센 강물처럼 흘러갔죠 아버지는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이제 두 구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 토라 포션은 뒤꿈치를 뜻하는 아케부인데 시편 (41편) 구절을 보면 메시아의 죽음에 관해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메시아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였나이다한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하노라. 그래서 예수와는 유다에게 빵을 주셨죠. 이것은 대체 신학이 미친 영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름들의 의미와 유월절 속 연결 고리들을 전부 지워버렸죠. 그래서 메시아 대신 부활절 토끼를 기념하고 메시아의 죽음보다 부활을 먼저 기념하게 됐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시죠.